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었는데 일단락이 됐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소송전을 포함한 영리병원 관련 총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녹지와의 소송전이 일단락 됐잖아요. 이건 뭐 도와 네. 소송전이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추진하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이 마지막으로 한 건이 남아 있었는데요. 예. 이제 바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 소송 1심에서 패한 중국 녹지그룹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예. 이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예. 돌연 항소를 취하해버린 것이고요. 예. 이제 중국 녹지그룹의 항소 취하로 4년 동안 이어오던 녹지국제병원 관련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아니 좀 그러면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녹지 측에서 왜 이번 소송을 포기한 건지 혹시 이유를 들으셨거나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중국 녹지그룹은 모든 재판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됐고 예. 잘못된 개설허가 요건 속에서는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제 하지만 법원은 좀 판단이 달렸고 이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서 1심 재판부만 빼고 예. 중법원, 대법원 모두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고요. 예. 그동안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잘못됐다는 중국 녹지그룹의 주장이 설득력을 예. 잃어버린 것이고요. 네, 게다가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1심 재판에서도 예. 중국 녹지그룹이 패소를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재판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병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법적 다툼 등이 좀 안 좋게 예.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 녹지그룹 같은 경우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우리들 리조트 관계자들과 예. 올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녹지 측이 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는 지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예.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확인된 거로는 뭐 예. 80대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고 이제 녹지국제병원 자리 그대로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고 예. 세포치료, 유전자 분석, 항노화, 국제진료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비영리 병원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들 녹지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분을 여쭤본 네네. 건데 또 근데 네. 그 안 된다는 건 의료법상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현재 뭐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조항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네. 공식적으로는 되진 않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 지자체의 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또 어떤 해석들을 하는지는 예. 아직 확인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새로운 그 병원, 예, 병원의 사업이란 말 붙이는 게 참 익숙하지는 않은데, 예,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소송을 어차피 실익도 없을 것 같으니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녹지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 과정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녹지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했어? 라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자, 그러면 이 소송 취하로 해서 제주도와 녹지의 모든 소송이 지금 마무리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소송 취하했던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앞장서서 반대를 하셨었잖아요, 계속. 네, 이 소식 듣고 이제 정말 영리병원이 녹지국 국제병원 문제가 다 끝났나 예. 하는 사실 의문이 첫 번째 들었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제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전은 4년이 걸렸지만 예. 이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반대 운동은 만 8년이 넘었거든요. 예. 이제 더 나아가서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는 제주특별법 반대 운동이 2005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18년을 싸워온 것이니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 고생 많으셨다. 예. 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동안 사실 수많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업 초기부터 투자 유치를 실패해서 중단된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녹지병원처럼 건물이 올라가고 예. 인력까지 채용되며 개설 직전까지 갔던 영리병원은 없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통해서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공고 결정했지만은 예. 당시 또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의견과 반대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면서 예. 여러 소송에 이제 얽매이게 됐었는데 사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 사실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재판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졌는데 예.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을 강요하다시피 한 것이 제주도 원희룡 전 지사와 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영리병원 논란을 일으킨 원희룡 전 지사와 JDC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전 사죄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들을 져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신의 한 수라고 이건 왜냐하면 그 소송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국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그 얘기했던 대로 됐으니까 진짜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 측은 전혀 병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네, 사실 원희룡 지사나 JDC가 계속 이 헬스케어 타운에는 헬스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녹지그룹 너네가 해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상훈 국장님께 소감이 어떻냐고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상훈 국장께서 소송 당사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결국 소송은 도와 녹지가 한 거지만 네네. 처음 그 1심 재판에 질 때만 해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좀 소송에 열심히 임한 것 같지 않다라면서 네네. 불만과 함께 또 채근하는 그런 모습들도 도내 단체들이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소감까지 여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녹지 측의 소송은 포기했는데 네. 근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도 있었고 건물도 올라갔고 네. 어쨌거나 기업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 기업인데 추가로 다른 소송이라든가 뭐 다른 사업 뭐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다른 소송이라든가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중국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략 한 78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녹지그룹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부인 태평양을 섭외한 이유도 예. 여기가 이제 국제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 담당 그 법무법인이거든요. 의료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섭외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고 있는데 예. 이 법무법인에서 재판 초기에 녹지국제병원 소송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과 국제소송인 ISDS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행정소송 두 개가 모두 다 제주도가 승소한 상황에서 예. 이 두 소송 모두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이제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예. 중국녹지그룹이 개원을 안 해서 개설허가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예. 제주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것이고요. 실익이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인 ISDS 소송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가
투자 협정 위반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예. 해당되는 사례인데 예.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12월 18일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이미 승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국제소송 같은 경우도 뭐 이 성립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 변호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얼마인데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네.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제주에서는 이렇게 영리병원 추진 문제가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인데 뭐 이거 확실하지는 네. 않으니까요. 영리병원을 또 강원도에서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혹시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특별자치도 열풍이 불면서 예. 대표적으로 먼저 강원도가 지난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는데요. 예. 이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예예. 이제 온유령 전 지사 시절에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아 원주시갑 국회의원이 아, 예. 이제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는 특별법을 발의를 합니다. 예. 이제 그게 작년 9월이고요. 현재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강원에서 영리병원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 강원은 보수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강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여론이 좀 있다고 해요. 예, 예. 제주 같은 경우는 18년을 싸워오다 보니까 도민들이 예. 웬만해서는 영리병원 나쁘다는 걸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 예. 강원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이제 현재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 중인 근본적인 이유는 예. 이제 법안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이 묶어두고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녹지병원 재판 결과와 다르게 이제 서로 이권만 맞다고 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강원 영리병원 제도 도입은 예.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영리병원을 개설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강원도뿐 아니고 또 전북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네요, 보니까. 제주특별법에서 이 수차례의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별자치도는 무엇인가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계속 예. 그런 도입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는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네.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강원에 있는 카지노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제주도에서도 카지노 도입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만 같이 그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왜 보수 진보가 들어가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 자, 뭐 지금 제주도도요. 뭐 녹지와의 소송은 일단락됐다고 하지만은 녹지 측이 처음으로 이제 실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그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지금도 법상은 영리병원이 개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위성곤 의원이 발의했던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리병원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네네. 진척이 있습니까? 이게 법안이 이제 작년에 이 법안 발의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이제 벌써 2년이 흘렀거든요. 2021년 9월에 발의가 됐고요. 아,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제주도가 이게 완전한 영리병원 법안 폐지가 아니라 외국인 예. 전용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2년 동안 지금 기류가 돼 있는데요. 예. 이제 내년 5월이면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남과 동시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도 같이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 앞선 그 영리병원을 하자는 강원특별법 법안도 예. 그리고 영리병원을 하지 말자는 법안도 둘 다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좀 저는 중단하고 예.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아서 예. 빨리 이 특별법 개정안을 좀 처리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총선 전엔 이게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죄송한 얘기지만 2년이나 묶어놨다면은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예.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민주당 측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조항 자체는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 분석들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네. 보십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처음 만들었던 게 예. 예,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욱더 절차 해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영리병원 가지고 사실 돈벌이 병원 만들어봤자 안 된다는 거를 저희는 2002년부터 따지면 20년 동안 도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느껴서 이제 폐기할 때도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좀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자, 이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좀 맞춰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내국인까지 결부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그 반대가 많았었는데 네네. 도민사회에서도 외국인 영리병원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네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전국적으로도 네네. 그런 의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국장님께서는 사실 영리병원 자체는 아예 안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마지막 이유 한 번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외국인 전용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예. 이제 정주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영리병원 법안이 처음 발의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의료 민영화, 의료 상업화, 의료 관광이라는 탈을 쓰고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수차례 법안이 개정돼서 예. 지금은 이제 국내 법인들도 함께 50%를 투자해서 예예. 세울 수 있는 병원이 됐고 예.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전용 병원과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병원이 됐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 전용 영리병원으로 가자는 거는 예. 과거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는 아, 건데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언제 어디서든 입맛에 맞게끔 영리병원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는 영리병원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